색깔이 화려한 기타 중에서 우리가 샤벨을 입고 있었나 봅니다. 네, 국방색. 국방의 의무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민방의 1년차입니다. 이게 갈수록 이상해.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 1년차시군요. 네네. 네, 그렇군요. 민방위가 이제 만 40세까지니까. 네. 네. 저는 지금 민방위 이제 올해 5년차. 이제는 더 이상 저는 구청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을 가지 않아도 되고 초등학교로 나가 뭐 가갖고 뭐 이거 하는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최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방위 끝내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상태고. 네. 그리고 건우는 미필이고요. 네. 북방색을 보면서 다양한 군대에 대한 단상을 알아볼 수가 있네요. 선생님은 저 자타가 공연하는 대표적인 밀떡이시고요.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막 옛날에 그런 뭐 전쟁사라든가 뭐 무기 뭐 장비 각국의 군인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 꿰고 계세요. 네. 재미있는 군대설들도 한가득 가지고 계시고요. 네. 군대 기타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모름에서 기인하는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색깔 바로 그 네. 국방색.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도박에 가까운 색깔 국방색. 네. 그렇죠. 네. 모포에다가 때리는 그 이 네. 화투짝의 그 손맛이 가장 찰지죠. 찰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국방색의 네, 프로모드 DK24HSH2PTCM 모델. 모델은 길어요. 네. 굉장히 길어요.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자, 이게 메이드 인 멕시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감이 뭔가 약간 좀 느낌이 독특한 그 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샤벨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어는 아무래도 거스리고반 모델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거스리고반 모델이 한 400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380만 원 뭐 이랬던 네, 굉장히 가격대가 좀 높았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가격이 내려가서 뭐 미펜 맥펜 같은 느낌으로 뭐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요 가격이 179만 원이니까 딱 요새 우리가 하던 그 어떤 그 언저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네. 그렇죠. 어떤 언저리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샤벨 기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역대가 어디냐면은 역시나 범용 기타의 범주에 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샤벨 기타의 프로모드 DK24HSH2PTCM 모델은요. 이게 지난 저희가 계속 해왔었던 그 쉐터의 이제 에스터의 SD 모델, SD 그리고 NV 모델, BH 모델 그 모델들과 그리고 그 윗급으로 이제 나온 100만 원이 더 높은 커스텀 모델급 네. 그 다음이 이제 아이바네즈의 아재 네. 모델들 200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그 모델들 그리고 이제 그 가격대에서 그 쉐터의 낮은 가격과 그 높은 가격의 사이 지점에 이제 포인트를 잡은 요 샤벨의 모델들이 합류를 하면서 가격 오늘 할 게 179만 원, 169만 원 이렇게 두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대가 약간 그 우리 그 아래 그 커스텀 샵이 아닌 그 쉐터 모델들 중에서 프리미엄 좀 그 붙어 있는 모델들이 한 160 요 정도 나왔었죠. 그거보다 약간 위에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말 박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뭐 아재 기타도 뭐 사람들 워낙에 지금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고 네네네. 있고 그리고 쉐터는 뭐 진짜 더 말해 무엇하리 할 정도로 지금 뭐 정말 날개 다 돋친 듯이 팔려 나가고 네. 있고요. 자꾸 그렇게 그 미들급에서 네. 막 잘 싸우고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고 있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정말 갑자기 그 200만 원 전후에 요 미들급이 진짜 완전 박 터지는 네. 거기다가 그냥 애중간 애들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완전 진짜 어디에서 다 정말 한 자리 하던 애들이 와가지고 싸우니까 요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지금 거의 뭐 둘이서 거의 1대1 거의 뭐 데스매치 하고 있었던 그 와중에 그렇죠. 이제 이 샤벨이 들어가면서 3파전의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위초고가 아니고 쉐 아시아 이래서 네. 이제 쉐터 아니면 샤벨스 해서 범용 기타 미들급 천하 3분지게 약간 네. 요런 식의 아, 지금 그렇습니다. 셋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재랑 쉐터 재팬 둘 다 재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께서 싸우고 계시다가 네, 갑자기 멕시코 분들이 쳐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거리가 먼데. 네. 멀리서 네. 오셨어요. 네. 외와 네. 네. 외와 저기 이제 저기 아예 네. 오랑캐들 먼 오랑캐들이 네. 3파전을 이루고 있는 놀라운 네. 지금 형국을 보고 네. 계십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농담처럼 저희가 뭐 3파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조가 비슷해요 실제로. 네, 네, 픽업만 봐도 사실 험싱험에다가 지금 딱 보면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레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의 그런 포스가 풍겨져 나오죠. 그 모델명으로 보나 모르거나 네. 그 아이바니즈에서 누구를 한 명 데리고 갔나 봐. 장명 하는 걸로 네. 장명 전담으로 네. 아이바니즈 누가 하나를 데리고 간 게 틀림없는 네. 그런 네. 모델명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프로모드 DK24HSS2PTCM 이것도 역시 똑같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DK는 이제 이게 딩키 바디이기 바디 때문에 있으니까. 프로모드 딩키 바디 24프렛 험싱험 2포인트 트레몰로 네. 네, 시스템에 그리고 네. CM 아 그런 캐러멜라이즈드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그렇습니다. 다 나왔네요. 아이바네즈보다 훨씬 난이도 낮은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3파전에 낄 자격이 있는지 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23만 7,500원의 건수가에 할인가 17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98cm 전장 3.38kg 무게 두께 42mm 12플랫 뒤둘레 74mm이고요 그리고 바디가 엘더의 세틴 국방 피니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넥이 이제 투피스 카라멜라이즈드 메이플 스피드 넥인데 네. 이게 이 스피드 넥이라는 이름이 연주감이 좋다고 해서 붙여진 네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판이 위로 올렸어요. 네, 뒤쪽에 네. 스컹크 라인 없이 깔끔하게 잘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머신에는 샤벨의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락킹 헤드머신이 네, 올라가 있어서 샤벨 마크 네, 이쪽에서도 역시 녹음실에서 사용하기 좋겠구나라는 인상을 네. 딱 주고 있죠. 그리고 메이드 인 멕시코 빡 보입니다. 지금. 빡 보이고요. 그 저 뒤쪽에 그 컨투어 처리가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다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잘 돼 있네요. 연주하기 편하라고. 누가 더 편한가 싸워보자 약간 이런 네. 거죠. 이 앞쪽에 샤벨의 고유의 로고가 마비네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너트는 터스크 너트 42.8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카라멜라이즈드 메이플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약간 그 뭐 토레파이드 같은 그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사운드를 에이징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념물을 발라서 구운 건가 이건? 카라멜라. 약간 시럽을 발라서 구운 게 아닌가? 아닌가? 근데 좀 달달해 보이네요. 진짜. 네, 그 보면 지금 뭐 베이크드 뭐 또 로스티드 그리고 뭐 얘기했던? 토레파이드 거기다가 이제 카라멜라이즈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뭐 쿡드 뭐 보일드 마이크로웨이브도 뭐 이런 거 이제 나올 네. 것 같다고 저거 나올 것 같아. 그 마이야르 반응인가? 아 네네 마이야르 반응 맞죠? 그 예 그 마이야르드 마이야르드 나올 것 같아. 마이야르드 네 그렇습니다. 육즙을 가뒀습니다. 육즙을 예 그 마이야르에 가장 가까운 게 사실 카라멜라이즈가 아닌가 네.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스케일이 648mm 24 전보 프렛이고요. 네. 아, 이 프렛이 전보가 진짜 확실히 전보라 네. 연주감이 네. 진짜 정말 딱 치다 보면 야 이거 아주 이가 튼실하네 이런 네. 느낌 하이프렛에서 네. 받으실 수 있는 전보 프렛입니다. 그리고 세이머 던컨 픽업 세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넥 쪽에 알리코 2 프로 APH1N 험버커랑 미들에 플랫 스트랫 SSL 6 싱글과 그리고 브릿지에 그리고 슈레드 커스텀 풀 슈레드 SH10 B 모델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 이런 거 스플릿이나 이런 건 없네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직관적인 그냥 오 그냥 볼륨 톤이네요,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알리코 2 플랫 스트랫 그리고 풀 슈레드 해가지고 알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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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이제 그 쉐터 커스텀샵이 슈몬슈였죠. 슈몬슈. 네. 지금 뭐 이 험싱엄의 지금 대단한 그 조합들로 항상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노벨존이 대표적이었는데 노벨존 이후에 슈몬슈 이후에 이번에 알스스까지 나와서 한번 또 오늘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 고토 커스텀 510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클린톤부터 모니터를 해볼 건데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네. 셋업을 가지고 있어요. 포지션이 자 일단 이게 충격적인 건 미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가운데 놨다고 미드가 아니에요. 게 아니에요. 네. 자, 일단부터 볼게요. 일단 이 요쪽이 이제 풀 브릿지, 네. 험버커가 사용이 되어 있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이너 픽업과 요거랑? 가운데 미드를 먹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미드가 구동되기 시작했죠. 네. 자, 그리고 3단 놓으면 당연히 미드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고요. 양쪽 험버커에 이너 코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황당하죠, 이거. 4번은 네, 4번은 앞이랑 그렇습니다. 앞이랑
장비들. 역시 이너 넥코일과 네, 네 아우터, 아우터 넥과 그리고 미들 그리고 먹게 되고요. 뭐, 그리고 5단은 풀 넥이 네. 먹게 됩니다. 정말 독특해요. 처음 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셋업은. 네. 정말 독특한 컨트롤 가지고 있어요. 쭉 훑어볼게요. 네. 얘는 험버커가 좀 험버커 닿네요. 미드라고 네. 이너 코일. 네. 네. 미드라고. 아, 2단 좋아요. 네, 3단 좋다. 미들 픽업 아니에요. 네. 네. 양쪽 이너. 양쪽. 네. 좋다. 네. 자, 이너랑 네. 아우터. 미들이랑 아우터. 쉐터 커스텀을 했을 때 험버커가 되게 좀 험버커답지 않게 조금 깔끔하고 미들 그 싱글은 싱글답지 않게 조금 밸런스가 올라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딱 평탄화가 잘 되는 느낌인데 얘는 오히려 각각의 매력을 더 포인트를 잘 살려주는 느낌. 네네. 험버커는 좀 더 험버커답고 또 네. 싱글은 심지어 싱글이 아닌데도 싱글이 아니죠. 미들 같은 소리가 딱 나고요. 너무 황당하죠 이거. 마샬입니다. 네. 밸런스는 좋아요. 네,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2단 뭐 이렇게 네. 이너로. 오케이. 미들 아닌 미들. 네. 뭐 옥구슬이 굴러가네요. 미들 아닌 미들. 네, 그렇습니다. 이야. 어이? 3파전 기타가 다 프론트 험버커 소리가 그렇게 부담되지가 않아. 네, 맞아요. 희한하게. 네,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의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는 게 네. 공통점이 되겠죠. 펜더, 자, 그러면 네. 펜더 앰프 트윈리볼에다가 클린에다가 뭘 만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프리즘. 저 노브도 이렇게 돌리시네요. 네, 잘 돌리네요. 별재가 아니야, 아주. 리버브 딜레이입니다. 일단. 네. 클린톤은 3파전 들어갈 만큼 퀄리티가 나와요. 여기 코러스 한번 걸어볼게요. 아 좋아요. 발라스 좋은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마샬 날개인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그 던컨 그 사운드가 딱 나오네요. 아, 약간 네.
백킹 그냥 마샬 개인의 백킹은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예, 정말 좋아요. 그 던컨의 그 꺼끌꺼끌한 사운드에 단단한 그렇습니다. 피치. 보통 기본적으로 좀 꺼끌꺼끌한 사운드가 그런 녹음력이 좀 안 맞는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거는 그 던컨의 디테일 엄청 잘 살려놓은 느낌이라 되게 좋네요 사운드가 각이 진짜. 딱 서갖고요. 예전에 제가 제임스 타일러 그 스튜디오 엘리트 풀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2007년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어가지고 그때 픽업들이 다 던컨이에요. 아 던컨이었어요? 던컨을 제임스 타일러 그분이 다시 감은 거예요. 픽업 그렇군요. 그 하시는 분이. 네. 근데 그게 딱 이 소리가 같아요. 그렇군요. 네. 던컨 스타일의 그런 어떤 그 사운드 기존을 갖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레코딩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표현해 놓은 방식 같이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샬의 레드락스까지만 네.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아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때도 말씀드린 써 같은 약간 네. 좀 약간 멜로우함을 가지고 네, 있고 네, 그렇죠. 저기 앤더슨이란다. 그게 쉐터가 앤더슨이요. 쉐터는 그냥 네. 프레시고 앤더슨,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타일러랑 비교할 건 아닌데 네, 타일러랑 비교할 건 아닌데 그 셋 중에 이제 좀 그 네. 나누자면 이미지 네, 메이킹을 네. 하자면 그나마 이게 타일러 쪽으로 조금 그래도 그 좀 약간 더, 아시겠죠? 네, 좀 어떤 느낌인지 짧고 좀 약간 그렇죠? 아재는 써랑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쉐터는 앤더슨이랑 많이 닮아 있고 얘는 그나마 타일러 쪽으로 향이라도 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타일러 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아닌데 그 뭔가 약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어떤 미들이나 이런 험버커에서 좀 진한 게 좀 더 묻어나고 진득하고 드라이브의 질감 같은 게 그 던컨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어떤 중음이라든가 좀 그 하여튼 단단함의 매력이 맞아요. 기름진 좀 뻑뻑하고 빳빳한 그 느낌이 확실히 이 그 타일러와 그나마 일맥상통할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네요. 이거인 것 같아요. 아시아권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제품의 특이한 성향과 이게 어쨌든 미국 그렇죠. 이제 멕시코지만 어쨌든 북미에서 네. 그 나온 이게 미국 감성이 확실히 달라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거니까 어쨌든 빠다 느낌이 네,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딱 해주신 것처럼 그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미들급 천하 3분지계가 그 위쪽에 정말 하이엔드 천하 3분지계와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타일러와 완전히 대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나마 네, 셋 중에는 그나마. 얘가 더 가깝다 그쪽에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재밌습니다 이거 네. 충분히 이거 박 터지게 싸울 네네. 만한 네, 한 명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저는 아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네. 유튜브. 예. 그래 이제 물어보지도 그냥, 말자. 예. 물어보지 말자. 그냥 쉬겠습니다. 예 열심히 은총 씨 시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요새 너무 이 가격대에 좋은 기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뭘 사야 할지 고민이에요. 사놓고 나면 또 뭐 나올까봐 이제 걱정돼서 못 살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아예 미리 사놓고 지금 나오는 기타들을 최대한 안 보려고 볼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보이네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이 기타 굉장히 좋아요. 네네. 정말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본 특유의 질감과 이 그 북미권 특유의 그 질감에서 오는 차이 이런 게 네.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서 성향을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그냥 저의 개인 피셜입니다만 선생님 이 셋 중에 가져가신다면 이게 좀 어울리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뭐 은총 씨는 이제 워낙에 이제 하이테크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은총 씨는 뭐 쉑터나 뭐 저기 그때 했던 아제나 이런 쪽이 좀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녹음용 기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향과 잘 맞는 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진짜 좋은 대안을 마련해준 프로모드 DK24HSH2PTCM 모델 같이 리뷰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LA 메탈 하다가 세션맨으로 돌아선 기타리스트. 아 알겠습니다. LA에서 세션맨으로. 네. LA 메탈에서 세션맨. 네. 샤벨도 이제 고명을 꿈꾼다. 네, 샤벨도 이제 범용을 꿈꾼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던컨을 먹기 좋게 곱게 갈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네. 드릴게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던컨 캐러멜. 네, 던컨 캐러멜. 아 이거 왜 좋지? 왜 좋아야 되나? 아니 사실 이거 좋은 거 좋아요. 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그 DAK라고 네. GAK라고 깍. 네, 그게 뭐냐면은 저기 영국의 그 최대 악기 사이트라고요. 악기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서도 저희처럼 비슷한 리뷰 채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쪽에서 영국 버즈예요, 영국 버즈. 영국 버즈 위에 또 이제 뭐 월정 원정 연장 원정 이런 걸 하는데 작년에 베스트 3 기타 중에 하나로 이 기타 샤벨 기타가 꼽혔다고 합니다. 아. 그 기타는 이제 정확하게는 얘 모델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할 이제 핑크 모델이 심심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좋은 걸로 판매 네. 났다라는 얘기죠. 확실히 요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엄청 좋은 기타, 비싼 기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대에서는 성능이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기타가 나와버리니까 네. 이제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져요. 네, 네. 우수 몇 대? 몇? 10만 와, 9.5, 10, 9.5. 사실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가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게 또 저게 또 그 3대장 중에 하나였다고 하니까 네. 지금 괜히 10을 주워놨다가 이게 또 뭐 다음 시간에 또 약간 사단날 또 그럴까봐 저는 안 주실 줄 알고 10점 줬어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가격 가성비가 워낙 좋고 지금 맞아요. 실제로 이 험싱 소리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맞아요. 요새 사실 우리가 10점 줄 기타가 하도 많아갖고 자꾸 10점을 줘가지고 이 10점의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지 실제로 깔 게 없어요. 참고 있는 거야 막 10을 참아요 지금. 옛날 우리 이제 10 주지 말자고 얼마 다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300만 원짜리 기타 왔는데 네. 얘랑 비슷해 버리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10점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이게 그렇습니다. 아웃풋도 멋있지 않습니까? 와 맞아요. 이거 특이해요. 네, 저 인풋 잭을 진짜 특이하게 뒤쪽에다 저렇게 네, 꼽아요. 컨투에다 딱 꼽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른 말인데 이거 까져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치면서 이게 네. 페인팅이 그렇게 돼 있어서 되게 얇게 돼 있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션맨 기타 만들 앉아서 칠 때도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네. 이런 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 국방색이 이제 나중에는 네. 개구리 무늬가 될 때까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뭔가 약간 이제 그런 좀 막 어떤 먹다 흘리고 저희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아씨 네? 삐 저희 요즘 많이 일어나네요 네,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 무릎도 네. 안 좋네 네 은총 씨 다음 시간에는 뭐 다음 시간에 뭐 이번 시간 뭐 아유 또 계속 일어나겠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 타임스 하루에 총...